지글지글 연탄불에 이 돼지곱창 이 말한 거 없죠? 예, 아가씨 예. 먹성 좋은 건 아는데 그만 씹으시고요. 본인 준비한 음식도 소개를 해주셔야죠. 아 맞습니다.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은 이게 아니었죠. 예. 저는요 강원도 강릉에 다녀왔습니다. 요즘같이 좀 이렇게 쌀쌀해지는 날씨에 요거 만드는 거 옆에만 있어도 배가 부르거든요. 사실 영양 만점이고요. 요 옆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. 여러분 우선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. 갑니다. 강릉으로요. 예. 맛있다. 곱창 찍고 이제 다른 데로 가시는 거예요. 네. 강원도 강릉에는요 바다가 만들어서 턱 부드럽고 고소한 두부가 있습니다. 두부! 네, 아, 이 전국 두부. 어디에서도 두부맛만큼은 이곳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데 길이에요. 네. 맛있는 길 이름이네. 길 이름부터가 남다르죠. 강릉 초당 두부거리예요. 아, 그 거리에 서고 싶다. 네, 소문대로 이른 아침부터 손님이 가득합니다. 야, 입에서 살살 녹아야 아이스크림 먹는 것만이 더 우유해요. 진한 맛, 두부의 진한 맛. 네, 제가 냄새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. 어머, 콩 냄새. 야, 이 방 한가득 콩 냄새가 나네. 신혼방 같죠? 고소함이. 아침 식사에 제일 깔끔하게 좋아요. 초당 마을표 순두부. 두부 외에 별다른 게 안 들어가는 것이 이곳의 별다른 점입니다. 양념을 전혀 안 해요. 어머,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요 간장도 안 넣습니다. 순수한 두부 본연의 맛을 즐기는 거죠. 순두부로 먹는 것이 굉장히 그 또 소개도 좋고 편안하고. 네, 맛과 모양은요 가게마다 살짝 차이가 있어요. 남녀노소가 즐기는 음식인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콩으로 만든 두부야말로 아이들 건강식으로 또 최고겠죠. 최고죠. 잘 먹는가 최고. 보세요. 네. 엄마가 해주는 거랑 여기서 먹는 거랑 뭐가 더 맛있어요? 당연한 질문을. 나한테만 솔직하게. 여기가? 여기가 더 맛있다. 엄마 이제 두부 요리 해주지만. 네, 이 집의 인기 메뉴는요 순두부 전골입니다. 오. 네, 다 먹어도 될까요? 아니요. 누구한테 줄 수 없는 맛. 한 숟가락만 더. 예. 네. 한 숟가락만 딱 드시고 이제 그만 드세요. 네. 남 주기 싫은 맛. 아 맛있어요. 근데 맛있어요. 맛있게 드시고 또 뭘 또 이렇게 챙겨가세요? 이건 뭐예요? 아 이거 뭐죠? 비지찌개. 맞습니다. 두부가 맛이 틀리듯이 비지도 맛이 틀려요. 이 두부를 만들고 남은 콩 찌꺼기인 비지는요 무료로 나눠주십니다. 이 식당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 손님들 환심 제대로 사십니다. 무료예요? 네 무료예요. 두부 맛에 홀딱 반했으니 눈앞에 비지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. 그렇죠. 저것도 맛있어요. 자, 손님들 단단히 홀린 초당 두부 저도 본격적으로 맛을 봐야겠죠? 육수는 따로 없고요. 순두부 자체에 국물이 있기 때문에 순두부만 가지고 끓이는 거죠. 네, 보글보글 끓으면서 이 두부 밑에 숨어있던 양념장이 풀어지니까 이런 모습으로 변합니다. 어머, 색깔이 변했어요. 네,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순두부가 달걀 찜처럼 덩어리가 져 있다면 이곳 초당 순두부는 이 몽글몽글 부들부들 이런 느낌이에요. 아유, 맛이 어떨까요? 서울에서 먹는 아, 순두부가 아주 진한 화장을 한 화려한 여자라면 이건 아주 얕게 화장을 한 자연 미인 같은 그런 색깔이에요. 왠지 아시죠? 두부 자체가 맛있으니까 화장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. 자연 미인. 그렇죠. 자연 저 같죠. 네? 만든 순두부는 조금은 거칠 줄 알았는데 정말 부드러워요. 얼마나 부드럽냐면요. 네. 입에 넣는 순간 그냥 후루룩 넘어갑니다. 없어져요? 씹을 게 없어요. 맛 자체도 살살 녹아 녹아. 그렇습니다. 초당 두부의 역사가 한 400년 된다고 하거든요. 네. 고집스럽게 수수한 두부 맛이 그 역사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. 하지만 초당 두부 거리의 모든 집이 전통만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. 특별한 메뉴로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집이 있는데 이거 뭐예요? 왜 이렇게 국물이 뻘개요? 땀이 날라 그래 보기만 해도. 짬뽕 두 개 주세요. 짬뽕? 아니 무슨 저 두부 전문점에서 짬뽕을 찾으시고 그러십니까?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? 중국집 아니거든요. 잘못 오셨네. 어머 이게 웬일입니까? 보기에도 화끈한 게 정말 짬뽕이에요. 아 짬뽕이에요? 네. 짬뽕이에요?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선 생각하고 생각한 게 얼큰 매운 게 대세기 때문에. 와 짬뽕 순두부. 네 있어요. 여기 이렇게 짬뽕 안에 순두부 있다. 그렇죠. 순두부가 면 대신 있는 거죠. 오 약간 면이 아니고 순두부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진짜 먹고 싶네요. 순두부 부드러운 맛하고
또 카카란 맛하고 어우러져서 잘 맛있는 것 같아요. 번호... 저...